왜내 대출 금리는 기준 금리보다 훨씬 높은 건지 이런 궁금증 가진 분들 있으실 겁니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은행이 자체적으로 붙이는 가산 금리의 영향이 큽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가산 금리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는지 소비자는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김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말 서울 중랑구의 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강동현 씨는 은행에서 날아온 서류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중도금 4억 4천만 원 대출 금리가 연 6.92%였는데 이 가운데 가산 금리가 무려 4%. 비슷한 시기에 분양하는 인근 아파트와 비교하면 터무니없이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더 황당한 건 청약 당첨자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수협이 가산 금리를 1.5%포인트 낮춰줬다는 점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나서서 행동해서 금리 조정이 가능한 거였으면 너무 과도하게 책정한 거에 대해서 수협도 인지했다라는 생각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은행은 돈을 빌려줄 때 기준 금리에 영향을 받는 자금 조달 금리에 자체적으로 계산한 가산 금리를 붙입니다. 개인의 신용도, 업무 원가, 목표 이익률 등을 반영한 일종의 마진인 셈인데 세부 산정 방식은 영업 비밀입니다. 지난달 5대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가산금리를 보면 최소 2% 후반에서 높은 곳은 4% 중반에 달합니다. 은행들은 정부의 대출금리 인하 압박에 속속 가산금리 인하에 나서고 있습니다. 낮출 수 있는 걸 높여받은 건 아닌지 고무줄 가산금리에 소비자들은 의문이 듭니다. 세부적인 항목도 공개가 되어서 내 리스크가 내가 내고 있는 부담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고지가 돼야지. 가산금리 구성 요소를 세부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도 발의돼 있는데 소비자들이 비교,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은행들이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SBS 김정우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